기관은 사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통신 기관으로서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신속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문사 편집국에서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다채로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사의 정리를 끝낸 원고는 인쇄국으로 돌아가 문선공에 의해서 원고에 맞추어서 이들이 활자를 주어 그날의 신문 활판을 꾸미고 있습니다. 한편 직자부에서는 기사의 제목을 조립하고 있으며 문식사가 끝난 활판 대장은 편집국 교정부에서 오자와 문장의 정확한 교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부에서 기사의 정리 배열을 한 다음 편집 대장이 작성되어집니다. 인쇄국에서는 정리부원의 지시에 의해서 신문의 판을 짜고 여기서 지형을 뜨게 됩니다. 지형을 연판부로 넘어가 연판을 만든 다음 이것을 윤전기에 달아서 그날의 신문은 비로소 인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남 이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된 산업이 섬유공업이며 그중에서도 외래품을 완전히 물리치고 국내 시장을 독점한 전국 100여 개소의 와이셔츠 공장에서는 연산 200여만 매의 와이셔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이셔츠 공장에서는 와이셔츠 원단을 최신 유행형으로 재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체격에 맞게 각종 촌법으로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재봉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와이셔츠의 생명이라고 하는 카라는 최신식 미제 칼라 압축기에 의해서 이렇게 견고하고 변형치 않는 카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완성된 카라를 달고 단추를 달고 점점 완성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장에서는 연 20여만 매의 우량한 와이셔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와이셔츠는 상표를 달고 포장이 돼서 시장으로 가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한 걸음 앞서 벌써 진해의 명물인 벚꽃이 만발하여 꽃놀이를 즐기는 남녀노소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늑한 항구에 물결치고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진해의 벚꽃은 만발하여 옷가지는 벌써 낙하를 해서 초가집 지붕에 꽃가루를 뿌리어 거센 바닷바람에 거칠어졌던 부근 주민들의 마음을 한층 포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10회 홍익대학 도시계획 건축전이 서울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실제 서울시 도시개발과 국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이번 건축전엔 문화의 유산, 한강변 뉴타운 계획 등 많은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2일부터 경기도의 성남단지와 안양읍, 소사읍 등을 각각 시위로 승격시키는 등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새로 시위로 승격되는 인구 16만의 성남단지인데 현지에서는 지역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편 부천시로 승격되는 소사읍의 경우도 새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에 부산합니다.
여기는 또 시로 승격될 안양읍인데 주민들은 발전을 기대하며 저마다 내고장 개발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세 군데 시 승격 외에 전국 33개 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서울과 광주시에 구가 증설 또는 신설되는 등 150개 지역의 형계가 조정됐습니다. 불란서의 여류 바이올리스트 모포명의 독재회가 3월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날 밤 독재회는 신기와 같은 보풍향의 연주가 자아내는 감미롭고도 정열적인 톤으로 청객들을 2시간에 걸쳐서 보훈음악을 듣는 감격에 사로잡혀 당에는 황홀경을 이루고 열광적인 박수 발표를 보내게 했습니다.